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.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고 역시 단짠단짠이 진리인가? 검사님 의외로 초딩 입맛인가 봐요. 사실 검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. 제가 검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. 이상하죠? 고마운 점이 참 많았는데. 처음엔 검사님으로, 그 다음엔 현우 오빠일지도 모르는 사람으로, 그리고 저스티스님으로. 검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. 검사님,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검사님을 편하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검사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저, 은하 씨,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해도 돼요? 저 접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. 대신 은하 씨가 이런 사람 놓친 게 아깝다고 후회하셔도 제가 안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필요한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요. 살면서 검사 한 명쯤 알아두면 써먹을 일 반드시 있을 겁니다. 며칠 동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. 그럼 갈까요?